안녕하세요. 저는 권순규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텐 컬렉션의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폰, 포토샵, 파이어폭스, 디아블로. 이번 텐 프로젝트의 주제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켄타우로스를 모티브로 잡았습니다. 켄타우로스를 떠올리면 보통 강인한 남성의 이미지로 그려지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좀 연약하고 가련한 모습의 켄타우로스를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로 시작할지 정해졌다면 한 가지 이야기를 찾아나가면서 채워나갑니다. 켄타우로스의 모습으로 미소녀의 모습이 필요했었는데 마침 포토리아에서 검색하다 보니까 정말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반신으로 입혀질 말의 다리가 필요했었는데 이왕이면 좀 가련한 느낌이었기에 새끼말의 이미지를 선택하였고 그 모습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들을 이용해서 긴장감을 넣어주고 죽은 나무 줄기 이미지를 이용해서 켄타우로스의 주위를 에워싸 보호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삭막한 사막을 배경으로 펼쳐내어 전반적인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주고 하늘 위에는 세 개의 달로 약간 판타지한 느낌을 가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깃털들과 눈보라와 같은 느낌의 입자들을 이용해서 공간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 보았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전체의 컬러톤을 다운시키고 블루톤을 살짝 가미해서 차가운 느낌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남다른 테크닉이 있지는 않고요. 포토샵에서 즐겨 쓰는 것 또한 브러쉬와 지우개 그리고 패스툴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나마 자주 사용하고 있는 필터로는 블러를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에 공을 많이 들이는 편인데 이미지를 선택할 때부터 제가 원하는 느낌을 최대한 살려줄 수 있는 이미지 소스를 찾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그렇게 얻어낸 소스를 가지고 제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최대한 공을 들여서 선택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잘 선택하고 잘 자르고 잘 붙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사진으로만 작업을 합니다. 간혹 필요하다면 3D나 드로잉이 가미되기도 하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포토리아에서 제공받은 정말 품질 좋은 이미지 소스만으로 연출해 보았습니다. 아직은 제가 이미지만으로 표현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드로잉이나 3D를 좀 더 배워서 지금보다는 더 다양하고 풍부하게 그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어두운 하반신의 다리를 밝은 상반신과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250픽셀의 소프트한 브러쉬를 선택하고 투명도는 10에서 30%를 변경하면서 지워주었습니다. 한 번에 지우기보다 몇 번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상반신과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1픽셀의 소프트한 브러쉬를 선택하고 상반신과 하반신의 중간 정도의 컬러를 선택하여 그려준 다음 주위의 여러 컬러를 사용하여 위에서 아래로 점점 어두워지도록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컬러를 조절하여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아주기 위해 먼저 채도를 낮추어 차분하게 한 다음 색조에서 블루 계열로 위치를 조절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브라이트와 콘트라스트 마스크로 밝은 부분을 조금 다운시켜주고 콘트라스트를 20 정도 높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커버 마스크를 이용해 어두운 부분을 좀 더 어둡게 하고 또 하나의 포인트를 추가해서 밝은 부분을 좀 더 밝게 하여 좀 더 드라마틱한 톤으로 조절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비디오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작품은 텐 컬렉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